호통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거가필용 사류전집 저자는 미상이고요. 원나라 시대 그리고 가복 어갱이라고도 합니다. 전라대자 사수 거장엽 절위편 이하지폭 육주미오지 립공 경입강사 숙순위가 마고즙 우묘 번영문 큰 고등어를 삶아서 익혀 내장 살에 붙은 딱딱한 부위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 새우즙이나 고깃즙에 쌀을 함께 넣어 삶는다. 내놓을 때에 강사 가늘게 썬 생강 익힌 죽순을 넣으면 좋다. 마고버섯의 즙을 넣으면 더욱 좋다. 조리법 1. 큰 고등어를 삶아서 익혀 내장 살에 붙은 딱딱한 부위를 제거한다. 2. 이를 얇게 썰어서 새우즙이나 고깃즙에 쌀을 함께 넣어 삶는다. 내놓을 때에 가늘게 썬 생강, 익힌 죽순을 넣으면 좋다. 마고버섯의 즙을 넣으면 더욱 좋다.